셀트리온에서 나온 이너랩 제품 코엔자임 Q10 듀얼 케어 제품입니다. 항산화와 혈압 건강 맞춤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들어있고 비타민 E와 셀렌도 같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총 30캡슐로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한 달 동안 드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코엔자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코엔자임 Q10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의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거든요.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은 없던 혈압도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자잘한 그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항산화 집중 케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대 분들보다는 30살 넘어가시는 분들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엔자임 Q10이 코큐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Q10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기도 하고 비타민 E랑 셀렌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합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스티커 밀봉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개봉을 해주시면 되고, 짠! 오, 이렇게 깔끔하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꺼내보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제품 보이고요. 오, 이게 31분이라 가지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잘 못 먹는 분들도 쉽게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딱딱한 게 아니라 연질 캡슐이라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목에 걸림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최대 함량이 100mg인데 순도 98%의 프리미엄 코엔자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셀렌 같은 경우에도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항산화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질 캡슐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젤라틴 그 소의 우피로 만든 게 아니고 식물성 캡슐로 만들었기 때문에 깐깐하게 이런 거 고르시는 분들이라면 동물성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돼지, 물고기도 아닙니다. 식물성 캡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외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몸의 흡수율도 되게 용이하다고 해요. 이게 고작 450mg밖에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자체가 무첨가 원칙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다회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잘 챙겨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게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 집안에 좀 습기가 많다던가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통에 든 것보다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드셔주시는 경우가 좋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은 환경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하실 때 이렇게 딱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더 위생적이기도 위생적이에요. 코엔자임은 주의해야 하실 분이 있습니다. 수유하시는 분들 피해야 되고, 항응구제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20대 이후로는 코엔자임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은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잖아요. 외식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외식을 하면서 이제 폭식을 한다던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좀 가까이 접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스트레스가 주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돼요.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이제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내 몸에 맞는 영양제, 내 몸에 맞는 건강식품들을 꾸준히
적용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연질 캡슐이라는 건 이렇게 말랑말랑한 캡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름에 온도가 따뜻하면 더 말랑말랑해지고 온도가 차가우면 좀 더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좀 온도가, 주변 온도가 좀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캡슐 자체도 되게 찐따네요. 되게 작아서 먹기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짠.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미리 자기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챙겨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건강 기능 성분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내 몸도 지키면서 부모님 건강도 같이 챙기고, 그리고 내 배우자라던가 내 아이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죠.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비타민이나 오메가3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아닌데, 좀 영양제를 먹어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챙겨 드시거든요. 그 피부 미용에도 사실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엔자임 큐텐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제품을 드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